나비 씨와 첫 키스를 하던 날 나비 씨 여동생한테 굉장히 혼쭐이 났다고. 아, 여동생 씨. 여동생? 아, 여동생 있는 거 몰랐어요? 네, 여동생 있는 거 몰랐어요. 아, 승무원 이래. 아, 그러시구나. 어, 얼굴 달라지네. 얼굴 달라져. 어, 얼굴 달라지네. 얼굴 달라져. 얼굴 달라져. 아니, 나비 씨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아... 모르지. 아니, 모르는 것이 사람이게 될지. 네? 아, 어, 모르는 거죠, 그럼요.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아, 승무원 쪽에도? 아니, 다 오해입니다. 아니, 이제 그 여동생이 여동생이 혼자 살았어가지고 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거 해먹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음식 해줬어요. 어. 해주고 이제 같이 셋이서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이제 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들어갔어요. 자기 방으로. 어? 잔다고 들어갔어요. 어. 우리가 이거 먹고 치우겠다라고 해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이게 미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럴 수 있지. 동생 집에서. 네, 동생 집에서. 어, 또 이벤트로 괜찮아요. 그런 거. 낯선 환경에서. 처제 집에서. 어, 나 이거 영화 제목으로 본 것 같은데. 옛날 처제의 방이라고 했어. 처제 집에서 2. 처제의 방이거든. 그래서. 처제의 방. 그때 첫 키스를 했어요. 키스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갔다 올게 민망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좋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자마자 동생이 척 나오시라고요. 선생님, 그 전까지는 아니 오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남의 집에서? 뭐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네. 소리가 우리 바깥에 아니 무슨 소리가 소리를 소리가 어떻게 했길래 소리가 들려요? 그런 거 아니야. 거실 거실이죠. 거실에서 떠들다가 갑자기 들리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됐던 거지. 그래서 키스가 키스를 너무 조용해져서 그게 탈이야. 네. 뭘 소리를 내야 되나? 얘기하면 되겠지. 박수 줘야 돼 계속. 박수 쳐. 키스하면서? 아니 키스하면서 어 아까 전에 일단 내가 맞냐? 이게 더 이상하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제 나왔는데 동생이 뭐라고 해서 오빠가 패딩 점퍼 입고 고개를 숙여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유상 뭐 친구 뭐 이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동생도 처음에 선입견이 솔직히 있었대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걔도 승무원이니까 어떤 소문이 났겠죠. 아니. 아니 들었구나. 어디 살아요? 강릉 살아요? 그때 가양 그치 발산이. 어, 어 그치 그치. 발산 쪽 잘하시네. 강릉? 뒤지 뭐. 그럼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저이겠네. 국제선? 국제. 그럼 그렇지.